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케이입니다. 4월 27일 또 새롭게 한 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방송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전일 금요일 마감되었던 해외시장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 1.11% 상승, 나스닥 1.65% 상승, 반도체 지수 2.28% 상승했습니다. 자 독일은 마이너스 1.69% 하락, 자 유로존은 대체적으로 좀 하락 마감했고요. 미국은 상승 마감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아시아권은요 상해 종합지수가 1.06% 하락했고요. 니케이도 0.86% 하락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전반적으로 전 세계의 증시는요 20일과 60일 인근에서 박스권 형성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나스닥과 반도체 지수는 한 단계 더 레벨업 된 상황에서 박스권 이루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율도 보시면 비교적 다시 하락하던 약세 달러 약세 국면을 딛고 약간 강세 달러 강세 국면 보이고 있습니다. 추가로 조금 더 상승하게 된다면 1240원권까지도 갈 수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또 좀 별로일 것 같고요. 일단 밑으로 1220원대로 빨리 좀 내려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양호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지금 현재 중요 포인트는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국에서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램데시비르가 중국 임상실험 입증하지 못했다 이렇게 뉴스가 나오면서 상당히 흔들림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 WHO에서 약간 정정 보도 다시 하면서 아직까지 완벽하게 다 끝난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나오면서 다시 지수 회복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기자회견 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주가를 상당히 더 이상 처지게 놔두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그렇게 할 수 있겠고요. 경제 재개 다시 어느 정도 해 나가겠다. 확진자가 조금씩 줄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런 국면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오일 여러분들 상당히 폭락한 오일도 지금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최저점 기준으로는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6.5달러의 선물입니다.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16달러니까 상당히 반등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약세 출발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열려있는 미국 선물 다우 선물은 0.27% 하락 중이고요. 나스닥 선물도 0.25% 하락 중입니다만 보시다시피 20일 권역을 그래도 탄탄하게 지지하는 모습이고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모든 이평선 다 돌려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상승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 장 중에 미국 장이 열려 있지 않는 본장이 개장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선물은 상당히 변동성이 조금 최근에는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실적 시즌 돌입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도 삼성 SK하이닉스도 그렇습니다만 의외로 실적이 괜찮게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 제법 있어요. 자 그러한 부분들은 아까 보셨다시피 환율 영향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해 볼까요? 환율이 상당히 강세 보였기 때문에 수출 기업에는 좋은 것이거든요. 그러한 영향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실적이란 부분은 미리 어느 정도 그죠? 우리나라 전반적인 경제 지표라든지 전 세계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올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이 해소된다. 무엇인가 하면요. 의외로 실적이 좋게 발표된다든지 생각했던 것보다 타격이 조금 덜하다 이런 뉴스가 나오게 된다면 오히려 반등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이슈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이슈가 상당한데요. 현재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의 발표로는 잘 있다가 현재 정부의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가지 지금 뭐 벌써 사망했다는 소식까지도 뉴스가 막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 너무 동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뭐 심혈관계 수술을 이후에 지금 뭐 회복 중이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측근에서 뭐 경호원이라든지 코로나 발생했기 때문에 안전한 곳으로 좀가 있다. 저는 후자에 조금 더 한번 무기를 한번 둬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진짜 알수 없는 이야기지만 측근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면 본인도 뭐 그죠? 확진을 판정 받았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주위에서도 그렇게 코로나 확진이 나오고 있으니 좀더 안전한 곳에서 두문불출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너무 동요는 하지 말자. 어떠한 확실한 정부에서 발표 나오기 전까지는 동요할 필요 없다.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나라 치수도 보시면 여타 국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보시면 상당히 강하게 올라왔고 60일과 여기 1830과 1930 사이에 박스권을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연기금이 그동안 코스피에서 제법 강하게 받쳐줬는데 어저께 연기금이 4200억이라는 강한 매도를 해버리고 외국인도 같이 매수에 참여해주지 않고 같이 매도를 해버리니까 조금 흔들림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관건은 그렇습니다.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와야만 추가 상승 가능한 것이거든요. 자, 과연 단독적으로 그렇게 해낼 수 있을까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미국 선물이 강세를 보여주고 미국에서 먼저 스타트를 끊기 전에는 우리나라 시장 왜냐하면 야간 선물이 없기 때문에 야간 선물 코스피 200이 지금 거래가 중단돼 있기 때문에요. 야간에 어떻게 취할 수 있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올라가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워낙 변동성이 극심한 상황이니까 한번 추후 주가는 기관 외국인이 쌍끌이가 들어오는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같이 잘 대응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시효과 개장 중인 상황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코스피 0.24%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 0.91%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종목별로 보시자면 닥터K가 보수적으로 지금 포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손실의 폭을 줄이고 수익이 많이 나지 않더라도 손실의 폭을 줄이면서 안정성을 더 추구하고 있는 포트폴리오 구축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시장이 변동성 극심한 저항권이기 때문에 여차하면 확 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 보수적인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닉스 지금 오늘 반드시 좀 뛰어넘어야 돼요. 여기 저항 지금 간드랑간드랑하고 있습니다만 어저께 외국인 매수세 들어왔었고요. 삼성전자 지금 보합권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요. 강하게 뛰어올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장 시작했습니다. NC소프트 뭐 SK바이오랜드 다 어느 정도는 현재 양호한 상황인데 오늘 추가 상승이 반드시 좀 필요한 구간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신 분들 다 반갑습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십시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상당히 눌러놨거든요. 오늘 지수가 상승한다면 갈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기 때문에 시장과 연동되는 그런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시장만 간다면 별 무리 없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 2.5% 상승 출발했고요. 셀트리온도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모양 나쁘지 않다. 좋은 시간 말씀드렸어요. 자, 현재 5G 종목들이 강하게 상승 이후에 조금 조정받고 있거든요. 한번더 출렁하고 빠진다면 포트폴리오 교체할 때 1순위로 KMW와 같은 5G 종목들, 그리고 2차 전지 중에서는 LG 화학, 그리고 온택트 관련된 인터넷 결제 관련에는 NHN 한국사이버결제, NHN 카카오, 네이버 이런
포탈 종목들 내지는 이제 뭐 포탈이라 말씀드리기도 못합니다. 핀테크 관련 종목들 관심 있게 지켜보다가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닙니다. 일단 우리 포트폴리오 한번 잘 챙겨 먹고 나오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해야 되겠죠. 코스피 0.48% 상승 출발했고요. 코스닥 1.04% 상승 출발했습니다. 자, 기관 외국인이 들어와야 됩니다. 기관은 연기금이 그래도 받쳐주려는 의지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강세 보일 때 같이 쏘아줄지 아니면 좀 약세 보일 때 뒷받침 해줄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출발상 양호합니다. 야, 코스닥이 진짜 세. 그죠? 자, 나스닥과 같이 코스닥이 상당히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선물은 좀처럼 던질 생각이 없어요. 그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장세는, 강한 반등 이후에 다지기 장세거든요. 횡보하면서 밑으로 크게 처지지 않고 다지다가 어떤 이슈가 한번 나오면 위로 치고 갈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이야기가 좀 있기 때문에 초강세를 보일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소식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 우리나라 지정학 리스크에서 조금 벗어난다면 기관 외국인도 좀 편하게 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또 추측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상당히 뭐 강하게 위로 쏘기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안 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숨 고르기거든요. 숨 고를 때 쟤들을 데리고 가버리면 올라갑니다, 지수가. 그러니까 좀 눌러놓은 경향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크게 우려할 정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대체적으로 빨갛네요. 그죠? 대체적으로 빨갛고, 남북 경협이 조금 강세 보이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셀트리온 삼형제, 뭐, 오늘도 괜찮은 상황이고, 나머지 섹터 거의 뭐 비슷비슷한 상황으로 양호한 상황이다. 자,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휴일입니다. 월화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관 외국인이 어떻게 대응을 할지 한번 좀잘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죠? 목요일 금요일 동안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변동성 오늘도 조금 횡보를 할지 아니면 위로 쏠지 밑으로 쏠지 상당히 좀잘 지켜봐야 될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쪽도 강하게 이야기하기 힘든 횡보 장세입니다. 자, 환율, 뭐, 그만그만합니다.
자, 삼성전자 오늘 왜 이렇게 소폭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NC소프트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게임주가 전반적으로 강한데 NC소프트를 좀 묶어놨어요. 자, 셀트리온 20일 훼손하지 않는다면 홀딩 가능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상당한 박스권 이루면서 공방이 치열한데요. 그게 맞춰서 하단에 사서 상단에 파는 일부 물량 그렇게 조절하는 매매 가능한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그게 힘들다 하시면 20일 이탈하기 전까지는 홀딩 가능하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제 돌파한다면 그죠? 22만 5천원, 23만 원권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데요. 자,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외국인 기관의 매수세가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좀더 낫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20일에서 강한 양봉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위로 상단, 와, 88,000원인근까지 강하게 쏘아 올립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상당한 고점 부위에서 삼각 수렴하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위로 갈 수도 있습니다만 밑으로 처질 가능성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자제하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상당히 강해요. 기관 외국인 관심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미국 선물도 더 처지면 좀 그렇고요. 안 처지고 저 상승 전환하면 좋습니다. 그렇게 해줘야 돼요.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없는 분살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시장 위로 추가 상승 관련 시도 나오고 있어요. 외국인 선물 2,000개 가까이 매수해주면서 추가 상승 하려는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물량이 없거나 물량 소량인 분은 추가 내지는 신규 가능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여기 계신 한 분인데 신규 회원으로 가입하셔서 한달 정도 아직 안된 분인데 수익 잘 내고 있어요. 그분 거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링크에 보면 카페 링크되어 있습니다. 유료 회원 하고자 하는 분들 한번 챙겨 보시고요. 수익은 잘 나고 있냐? 팀K 수익 공개 가시면요. 4월 신규 회원 현재 수익 공개. 자, 21일까지 3,700만 수익이었는데요. 자, 어저께 한번 더, 인증 또해 주셨습니다. 셀케 일부 차익 실현하면서 910만 추가 더 했습니다. 같은 분거 맞죠? 자, 여기 보시면, 수익률 현황 쭉 나와 있으니까요. 천천히 한번 챙겨 보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수익 실현을 많이 못했어요. 왜냐면요. 지수대가 그렇습니다. 지수대가. 닥터케이는 대형 우량주밖에 취급을 안 하기 때문에 개별주 할줄 몰라서가 아니라 많은 팀원들하고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주 하면 왜곡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우량주로 하고 있는데 여기 구간 끝내주게 먹었다 이겁니다.
이제 왔다 갔다 흔들림 나오니까 삼성 자이닉스가 팍팍 치고 가지 못하니까 적당한 그냥 수준으로 머물러 있는데요. 한 단계 퍽더 치고 가면 이번 달도 뭐 무리 없이 잘 마무리한다. 그죠? 그것이 잘하는 매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버는 것도 좋지만 잃지 않는 매매에 집중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금액대가 다들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죠? 때문에 손실을 보지 않고 누적으로 수익을 조금씩 챙겨 나간다면 그거 나쁘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게임주 중에 NC소프트가 대장인데, 그죠? 왔다 갔다 상당히 흔들림 가져오면서, 그죠? 급등 이후에 조정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 아마 가려는가 봅니다. 일단 많이 눌러놨거든요. 옥래님, 셀틴 헬스케어 갖고 있어요? 본인 잘하는 대로 하세요. 본인 잘하는 대로 하십시오. 출렁거리면 적당히 조금 줄여내고, 내려오면 다시 사놓고 줄이는 거. 그거 가능해요. 지금 셀트리온 형제들의 특징이 그래요. 박스권입니다. 박스권. 한 단계씩 레벨업 돼가면서 조금씩 올라가는 박스권입니다. 적당히 올라오면 좀 챙겨내고, 조금 내려오면 사놓고, 사고 팔고 하면 더 잘할 수 있다. 모든 물량을 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일부 물량, 그렇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어요.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살수 있다. 의견 제시한 이후에 일단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저도 어저께 모임이 좀 있어서 식당에 갔는데요. 사람 많아요. 그죠? 그리고 중국에도 그렇답니다. 보복성 쇼핑이라 그럽니까? 집에만 있으니까 미칠 지경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들 코로나 사태가 조금 진정되고 있다는 반증이지 않겠습니까? 아직까지 여러 가지 상황은 어렵습니다만 최악의 국면은 벗어나고 있는 것 같다.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게임주가 나쁘지 않은데, 그죠? 이게 조금, 그죠? 강한 양봉 이후에, 한번더 치고 가야 딱 청산하고 나오는 건데,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나, 크게 무리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만, 한번더딱 강하게 치고 갔어야 되는데. 다른, 넷마블 시원찮다 했죠? 빠집니다. 다른 게임주들 보면 양호하거든요. 네오이즈, 펄어비스, 컴투스, 그죠? 그 정도 상황을 보면 양호한데 엔소프트 조금 시원찮아요 지금 현재. 오늘 금융주를 좀 강하게 땡기네요.
현재 선물을 외국인이 강하게 2,290계약 정도 매수해 주는 반면에 현물은 아직까지 약간 매도나고 있습니다. 기관도 코스피, 코스닥 다 매도나고 있습니다. 자, 장 초반부터 세게 사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게 최근에 기관 외국인의 모습입니다. 뭐그 전에라도 매수세가 거의 실종입니다만, 그죠? 잘하고 계세요,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옥례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위에서 좀 밀린다 싶으면 끊어내고, 내려오면 다시 사놓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잘하고 계십니다.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그 종목의 트렌드에 맞춰서 가야 돼요. 그냥 지속 상승으로 쫙 가는 게 아니라, 좀 올라가면 또 내려오고, 또 내려오면 또 올라가고.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리듬에 맞춰줘야 됩니다. 리듬을 쳐줘요. 그죠? 그런 노래도 있는데요. 김한선 노래. 꼭 종가에 안 사도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84,000원군요. 여기 인근 오면 사놓으도 돼요. 그리고 장중에 방송 듣고 계시면 방송 채팅에다 남기십시오. 왜냐하면 유료방에는 다른 분들 제 시그널 막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그러니까요. 방송 채팅에다 남겨주십시오. 다른 분도 다, 유료 회원들 다. NC소프트 황당하네. 야, 세게 빠집니다. 자, NC소프트는 여기 볼린지 밴드 하단 지지는 할 가능성 높기 때문에 일단 지켜봅니다. 뭐그 토해내니까 좀 별로네. 참. 자,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 주시고요. 카페 링크 걸려 있습니다. 카페 들어가셔서 유료 회원 모집하고 있으니까 내용도 한번 살펴보시고, 아까 수익 인증되어 있는 것도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슈퍼챗도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 닥터케이 방송
도움 많이 됐다 하시면 후원도 가능합니다. 엣지 소프트가 제가 말씀드린 매매가 그거거든요. 여기 88,000원 인근에서 팔았다 그럽니다. 일부. 그쵸? 내려오면 다시 사놓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적당하니 물량은 그렇게 해가는 것이 더 잘하는 거다. 가만 들고 있는 것보다 그게 훨씬 잘하는 거예요. 자, 현재 시장이 갭 상승 이후에 횡보 중입니다. 특별한 두각 나타내는 섹터가 뭐 남북 경협이 좀 두각을 나타낸다 할수 있겠고요. 나머지는 그만 해요. 비교적 골고른 상승세 유지 중이다. 코스피. 코스닥은 바이오 일부 종목 제법 강세 보이고 있고요. 5G가 약간 눌려 있는 상황이고 휴대폰 부품이 제법 강세 보이고 있네요. 반도체 소부장 뭐 그만한 정도고 엔터테인먼트 드라마 제작, 영화 제작 이런 쪽 비교적 강세. 게임주도 지금 넥슨 GT가 19% 올라가면서 그리고 네오위즈 이런 부분이 지금 4.4% 가까이 올라가면서 괜찮은데 NC소프트 혼자 박살나네 이거. 에이 프로젠 뭐예요? KIC예요. DF 뭔가 이야기해 보십시오.
상한가인데 홀딩입니다. 상한가 풀리면 던져요. 야, 왼수석도 중도 빠지고 난리야. 자, 기관이 연기금이 4 들어옵니다. 코스피 연기금이 4 들어오고요. 코스닥도 4 들어옵니다. 자, 음악 한곡 들으면서 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시장 갭 상승 이후에 좀 횡보 중입니다.
자, 시장이 박스권 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선물은 외국인이 한 3,000계약 정도 사주고 있는데 현물을 여전히 팔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에서 연기금이 현재 사주고 있거든요. 소폭이나마 사주고 있고요. 오늘도 좀 지지부진하게 왔다 갔다 할 가능성 좀 높아 보인다. 일단 그렇게 장 초반 그렇게 예측이 되네요. 엔씨소프트가 생각보다 약하네. 자, 셀트리온도 21만을 하회하면 별로 안 좋습니다. 자, 현재 외국계 순매수 현황 보시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융주 위주로 오늘, 아까 조금 강세 보인다 그랬고요. 네이버 LG 생활건강, 매수 들어오고 있고, SDI. 기존의 주도주 권역은 사두는 게 별로 없죠. 엔소프트, 야, 저거 많이 팔고 있어, 지금. 엔소프트, LG화학, 카카오, 하이닉스, 삼성전자 팔고 있고요. 현대차도 팔고 있습니다. 하이트진로. 자, KMW 사주고 있고요. 아프리카 TV, 펄어비스, GH바텍, 5G를 오늘 좀 사주네요. 자, 인터넷 결제 관련 좀 팔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자, 저항권이라는 겁니까? 쉽게 사주질 않습니다, 외국인이. 또 NC소프트를 많이 파네. 자, 미국 선물도 현재 뭐 프로스코는 아닙니다만 크게 흔들리지도 않는데. 크게 흔들리지도 않아요. 갭 상승 이후에 틀어막혀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시장. 자, 보시면, 기존에 강세 보이던 업종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핀테크 조금 주춤하고 있고요. 5G도 약간 주춤하고 있고, 2차전지도 약간 주춤. 자, 오늘, 금융주가 강세 보입니다. 금융주. 좌측하단에. 금융보험. 증권 이런 쪽이 강세 보이네요. 나머지는 그만그만 합니다. 자, 롯데쇼핑 이마트와 같은 그죠? 이런 쪽도 비교적 약세 섹터거든요. 약세 섹터에 조금 매수세가 들어오고 나머지는 비교적 조정 양세입니다. 양상입니다. 남북 경협 강하게 지금 코스닥에서 강세 보이고 있는 종목들 보이고요. 바이오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엔터 게임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이거 지금 엔씨소프트 혼자 두드려 맞고 있어요, 지금.
자, 시장이 상승 이후에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점 권역인 1896 여기만 안 깨면 양호한 상황이고요. 만약에 깬다 해도 1880 라인 전일 저점 권역만 지켜낸다면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일 저점만 훼손하지 않는다면 크게 우려할 정도 아니다. 다만 현재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위로 강하게 치고 가지도 못하는 모습, 왔다 갔다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다. 일본 개장상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일본 1.54 상승 중이거든요. 일본 양호. 환율 적당하거든요. 미국도 다시 추가 반등 시도 나오고 있으니 같이 반등 나온다면 그죠? 같이 반등 나온다면 뭐 그만한 상황까지는 연출될 수 있겠다. 일단 그렇게 판단됩니다. 자, NC소프트 하나가 좀 강하게 빠지네요. 자, 하이닉스가 양봉 시연하면서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오랜드 다 전부 다 반등 시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 선물 현재 약세 출발했습니다만 반등 시도 중이고요. 우리나라 시장도 같이 좀 반등 시도 중입니다. 오늘 현재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세 양대 시장에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만 코스피에서 약하지만 연기금이 매수 동참해주고 있고요. 선물을 외국인이 3,300개 정도 사주고 있는 상황. 일단 오늘도 장 초반에는 왔다 갔다 하면서 상당히 횡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것도 그럴 것이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소식이 아직까지 확실하게 다시 나타나고 있지 않는 대중들 앞에 나타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이 상승했다고는 합니다만 여전히 코로나 우려 아직까지 좀 남아 있는 상황이니까 기관 외국인이 강하게 위로 매수해주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크게 우려할 필요도 없다. 좀 전에 그러한 지지권만 잘 지지해준다면 크게 우려할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나중에 10시 반에 중국 상황 한번 더잘 체크해 보시고요. 미국 선물 추가로 하락하게 된다면 우리도 같이 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전반적으로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조정권이니까 지금 현재 너무 뭐 이상한 정도의 흐름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전 닥터K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